모도베이스 2가 무료 배포 중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모도베이스가 나왔는데 굉장히 인기가 높은 베이스 악기죠. 퀄리티나 기능이 막강해서 힙합, R&B는 물론 밴드, 락 음악을 만들 때 쓰면 상당히 좋습니다. 모도베이스 2 자체가 무료 배포는 아니고 한 개 사운드가 들어있는 버전이 무료로 풀렸어요. 풀버전은 총 22개의 모델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 60s P베이스 한 개를 무료로 써볼 수가 있습니다. 한계가 어디예요? 웬만한 것보다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겐 이것도 상당히 꿀이 될 겁니다. 다운받는 법은 일단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하시고 IK 프로덕트 매니저를 OS에 맞춰서 설치를 한 후 그 안에 들어가면 모도베이스 2가 있을 거예요. 그걸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기 em free download e ele vai te levar para uma página onde você vai ter que baixar o IK Product Manager e claro, ter uma conta no site da IK. E se você já tem, como é o meu caso, ele simplesmente vai abrir essa tela aqui. Já vai ter o Modobase 2 para você instalar. Além de clicar em Install, você tem que clicar em Authorize para poder ele autorizar o funcionamento. A instalação é bem simples, ok? Instalar aquela coisa padrão que você já sabe. Tanto para Windows quanto para Mac é a mesma coisa. O Modobase 2 disponível para utilizar. Pronto. Instalou, tá? Ó, e agora ele já está autorizado aqui. Beleza? Feito isso, já está instalado. Agora é só a gente abrir o Reaper. Virtual Pianist Vogue가 33%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잼에서 새로 나온 피아노 악기예요. 기존 피아노 악기와 다른 점은 패턴이 저장되어 있어서 다양한 연주 패턴들이 있어서 내가 해당 코드를 연주만 하면 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찍은 곡과 맞춰서 쓰면 돼요. 그래서 패턴을 미디로 찍고 그거를 웨이브로 뽑은 다음에 샘플링을 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응용은 쓰는 사람의 기술만큼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죠. 유잼 회사 제품들은 사운드 퀄이 기본 이상 하기 때문에 한번 사놓으면은 힙합, R&B 찍을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저렴하게 할인하고 있을 때 득템해서 고퀄 비트 찍으시길 바래요. 하이프가 33%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에어뮤직 가상악기인데 사운드가 상당히 좋아요. 새로 나온 악기인데 소리도 좋고 쓰기도 편리한 가상악기입니다. 힙합 R&B 뿐만 아니라 EDM, 퓨처 베이스에서도 쓰기가 상당히 좋아요.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펙터 기능도 상당히 뛰어나서 원하는 사운드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케일러와 겸해서 사용을 하면은 고퀄 사운드로 다양한 패턴의 코드와 멜로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트렌디한 곡을 만들 때 쓰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렴하게 할인하고 있을 때 악기 부족하신 분들은 득템하시길 바래요. All right. So now we can come into something like Essential 키보드 컬렉션이 82%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소니북스에서 나온 건반 악기예요. 소니북스도 사운드 괜찮게 만드는 회사 중 하나죠. 다양한 키보드 소리가 총집해 있는 가상악기입니다. 그랜드 피아노, 업라이트 피아노, 야마하 피아노는 물론 EP 사운드와 오르간 등 힙합 R&B에 필요한 각가지 소리가 다 들어있어요. 건반 종결자죠. 추가로 들어있는 리버브, 딜레이, 비브라토 등의 기능들은 좀 더 색깔 있는 건반 소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펙터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악기에서 제공하는 걸로
사운드 디자인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할인율이 클 때 저렴하게 꼭 득템해 놓으시길 바래요. Let's go ahead and get started. DigiNoise VST 번들이 59% 할인하고 있습니다. DigiNoise는 샘플하고 악기 만드는 나름 오래된 회사예요. 힙합, R&B, 트랩 등의 장르를 만드는 프로듀서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이번에 악기 3가지를 묶은 번들을 내놓았어요. Subdivine, Trap Drive, Hattrick 이렇게 됩니다. Subdivine은 808 악기고 Trap Drive는 디스토션 플러그인, Hattrick은 하이 찍을 때 쓰는 거예요. Subdivine은 무료 버전도 있었는데 그때 써봤을 때 소리가 괜찮았어요. 808 소스 부족하신 분들이 쓰면은 좋은 악기입니다. 여기에 트랩 드라이브로 디스토션 걸면 되겠죠. 요즘 힙합에서 808의 디스토션 많이 거니까요. 그리고 해트릭으로 그루브를 짜면 될 겁니다. 햇이 드럼의 리듬감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인데 플러그인 도움을 받아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할인율도 크고 하니까 저렴할 때 득템하시길 바래요. 울티메이트 미디 라이브러리 컬렉션이 68% 할인하고 있습니다. 힙합 R&B 비트 찍을 때 제일 난감한 게 멜로디하고 코드죠. 이걸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좋은 곡과 아닌 곡이 나올 만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미디 파일을 많이 쓰곤 해요. 이미 멜로디가 찍혀진 미디 파일로 거기에 악기로 사운드 디자인을 해서 본인이 찍는 거죠. 아니면 미디 파일에서 스케일, 노트 등을 약간만 손봐서 새롭게 만들어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미디 파일을 변형해서 음원 발매하는 곡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디 파일을 보면서 화성화 공부를 해도 도움이 될 거고요. 총 2000개 이상의 미디 파일이 있다고 하니까 웬만한 멜로디 패턴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상업적 이용이 100% 가능하다고 하니까 멜로디 찍는 게 고민이신 분들은 저렴하게 할인할 때 드마시길 바래요.